안녕하세요, 송마루입니다. 오늘은 이차 가지고 차박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차박 하려고 이차 샀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한적 없고요. 아마도 오늘 차박보다는 자동차 소품? 지하차도는 제가 처음 들어오는 건데요. 남한산성가는길 이쪽에 한참 공사라든지 이걸 만들었나 보네요.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비는 별로 안 왔어요. 비 구경 겸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, 별로 안 오니까 또 섭섭하긴 하네요. 드디어 올라갑니다.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조금 미끄러울 수 있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차는 지금 현재 파트타임 사륜구동이라서 현재로는 후륜으로 돼 있어요. 올라가는데 뭐 전혀 현재 문제 없고요. 전에는 상시 사륜을 몰았기 때문에 후륜구동으로 다니면 조금 이상하긴 해요. 그래서 더 조심을 많이 합니다.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. 후륜구동이라 이렇게 팍 밟으면 약간 헛도는 느낌도 있어요. 남한산성은 정말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좋죠. 근데 항상 드라이브 할때 많이 막혀요. 드라이브 하러 올 때가 대부분 벚꽃 피거나, 그럼 여름에 여기 피서 오거나 이러니까. 겨울에 눈이 올때 와도 굉장히 좋은데, 그때는 정말 여기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저도 눈올 때는 거의 안 오고. 올라갈 때는 뭐 사륜구동이면 그냥 올라가는데, 문제는 내려올 때라서, 내려올 때는 뭐 사륜구동이든 전륜이든 후륜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. 차분하네요, 오늘 비가 오고 있으니까. 음악을 끄고 비소리 들으면서 가니까 좋긴 한데 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와서. 차는 거동이 좋은 편이에요. 덩치 큰 프레임 구조의 차임에도 불구하고. 근데 빨리 벌어서는 진짜 아주 높은 속도로 회전하고 그럴 차는 아닌 것 같아요. 용도에 맞게 쓰셔야 돼요. 앞에 가는 코나는 참, 저는 뭐, 나이가 젊었으면 저차 좋아했을 건데, 요새 또 코나 N도 나와서, 정말 타보고 싶긴 한데, 제가 지금 저 사이즈 차를 사기는 너무, 그건 아닌
전기 같아가지고. 전기차인데 잘 가네요. 그러나 전기차 화재 위험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.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 살 생각은 없어요. 아직 한참 멀었죠. 지금 생기는 문제들은 전기차를 운행해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. 제일 큰 거는 저는 뭐 배터리가 아직까지 불안정해서 불나면 배터리가 불안정해서 불나면 소방서에서 와도 못 끄더라고요.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충전을 어디서 하냐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정말 실상 그것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실생활에서 정말 큰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화재 났을 때 위험한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 남한산성 좋네요. 남한산성 지나가면 놀러 가는 것 같아요. 뭐 별일 없이 지나가도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차도 안 밀려서 후딱후딱 가네 저거. 진짜 구름구동이라 이렇게 핵 돌리면 오버스티어가 나와요. 약간씩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차가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. 잠시 후 터널입니다. 터널입니다. 산을 이제 다 올라왔다는 거죠. 터널이 왔어요. 산성 터널입니다. 지금. 약 600m 정방 러텔에서 3시 방향입니다. 조만간 남한산성 산성 한 바퀴 등산하러 오겠습니다. 약 300m 전방 러타리에서 3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러타리에서 3시 방향입니다.
저는 이 구간 참 좋아하는데, 이 구간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찾아놓고 이렇게 올라가도 좋고. 여기가 내려갈 때도 너무 예쁘다. 가을에 오면 여기 단풍 때문에 정말 예쁩니다. 가을에 하여튼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예뻐요. 남한산은 가을에 여기 단풍이 내려가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 단풍 터널을 내려가는 거예요. 요 끝머리에 이게 주차장이 있거든요. 굉장히 큰 주차장이 있어요. 여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화장실도 있고 좋으니까 여기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주차장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커요. 주차장. 잠시 후 우회장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제가 아까 일단 내려왔는데요. 절이 하나 있어요. 절이 굉장히 가볼만 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남한산성으로 바로 진입해가지고 남한산성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. 일방 통행로 부분이라서 아까 제가 다시 못 올라갔는데 일방 통행로를 다시 올라가면 일방 통행로 진입하기 직전에
장경사라고 있거든요. 장경사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교팔라 보여도 일반 차량으로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안개가 물안개 같게 한데 약 300m 전방에서 U턴입니다. 여기 장경사, 여기가 장경사 주차장입니다. 차를 댈 수도 있고, 생각보다 꽤 커요.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가면 좋겠죠. 그럴 만한 데입니다. 오늘 제가 가려는 데는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 남한산성 지금 성벽이 있는데요, 이쪽 길을 따라 쭉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어요.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오늘은 제가 여기 소개만 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밑에 마사토라서 불이 잘 빠지는 편이긴 하겠지만 차들이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. 정말 예쁘죠. 여긴 절이기 때문에 와서 고성방가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조용히 자연 좀 보다가 쉬었다 가시면.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화장실입니다. 바닥이 좀 많이 타였네요. 저 일주문에 기아가 떨어진다 그러네요. 아까 오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.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비 많이 오면은
오는 길도 예쁘고 여기 참 예쁘죠. 절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냥 걸어 올라오셔도 굉장히 좋고. 안개가 멋지네요. 이쪽에 망월서라고 돼 있는데, 제가 옛날 기억에 이렇게 별다른 거 없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좀 많이 미끄러울 것 같네요. 산 이름이 청량산인가봐요. 청량산 망월사라고 내 오른쪽이 주차장인가 본데, 그냥 저는 차로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. 여기 주차장이 있네요. 꽤 큰데, 진짜 전에 오실 분도 와야 될 것 같아요. 절이 굉장히 크네요. 여기 등산로는 없다고 그럽니다. 저기 망월사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조각상이 없다는데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. 아우, 상당히 미끄러워 보입니다. 눈 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주르르르 미끄러져 내릴 것 같아요. 눈 올 때 절대 올라오기 없기. 네, HDC 켰더니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. 근데 이 기능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게 SUV에는 거의 다 있거든요. 보통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 자동차 보이는 아이콘
번만 누르시면 내려갈 때 너무 꽉 밟아가지고 핸들 안 잠기게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주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. 조향 기능이 묶이지 않도록. 전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도 네, HDC 켜놓으면 이렇게 알아서 내려갑니다. 장경사 망월사 가봤는데요, 장경사 주차장에 네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붓하게 가서 앉아있을 때 자, HDC 끄겠습니다. 오른편에 차 몇 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태초원 갈 때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주말에는 너무 많이 막혀서 사실 그렇습니다. 아까 잠깐 내렸던 주차장이죠. 여기도 이제 무료 주차장이 하나 더 있고요. 요거는 건복리 주차장이라고 돼 있네요. 여기 개미촌이라고 큰 백숙집이 있는데 요즘 모르겠어요. 예전에는 굉장히 맛있었어요.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하나 있네요. 건복 미니 주차장이라고. 오, 여기도 되게 좋다. 주차장 좋은 데 많대요 정말. 산을
넘어오니까 주차장이 많군요. 차 앞에 조그만 벌레 보이나요? 아까부터 내 차에 지금 타고 있어요. 꼼짝을 안 하고 있네. 왜 저런단가? 남한산 상태가 참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정말 여기 가게가 크게 생겼네요. 자주 안 오니까 잘 모르겠어요.
왔습니다.